화제의 뜬 뉴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시안게임 축구 우즈벡이랑 하고 있죠? 네, 8강전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에 전반전이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골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즈벡을 상대로 2-1로 현재 승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 5분에 이 바로 선제골이 나왔는데 황의조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볼을 받아서 침착하게 깔아찬 슛이 골망을 흔들었다고 하고요. 네. 또 전반 35분에도 역시 황의조 선수의 발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황의조 두 골. 네. 후반전에 한 세 골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쭉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검색어는요? 광주 침수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 주월동 일대에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백운고가 남문대로 등 인근 지역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예. 특히 담양 봉산면에는 시간당 최고 73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광주 조선대학 캠퍼스 물에 담긴 사진 저도 봤는데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광주 조선대 같은 경우 오늘 오후 2시 현재 하루 강수량만 99.5mm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일대 침수 피해 사진이 SNS를 통해서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여러 곳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광주지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은 비가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이번 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더위는 다소 또 누그러든다고 하는데 비가 그친 뒤에 한낮 더위는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 났네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플로리다주 한 쇼핑몰에서 온라인 풋볼 비디오 게임이 한창이던 중 총소리가 들리면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임 대회 참가자로 대회에서 패배하자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검색어는요? 대웅제약입니다. 오늘 윤재승 회장의 갑질이 온라인을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요. 정신병자, 미친 X 정도는 수시로 나오는데 대웅제약 전 현직 직원들은 윤 회장의 이런 폭언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으흠. 윤 회장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지난 2, 3년 동안 100명에 달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인격살인 수준의 욕설을 듣다 보면 더 이상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경영 일선에서 손 떼겠다고 발표했죠? 해당 보도가 나온 지 5시간 만에 사과한다, 자숙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습니다. 그 대웅제약 말고 바디프렌드라는 회사도 또 논란이던데요. 네, 기능성 의자를 만드는 업체죠. 청취자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직원 11명에 대한 인사 징계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과 기강회의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공익 제보자 색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색출이라는 의혹은 왜 나오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쌓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유출할 경우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회사 쪽에서는 이번 징계 대상 조치는 언론에 제보한 직원과 무관하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참 회사들 계속 갑질이니 뭐니 논란이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였습니다.